이재동의 동동카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 여기가 바로 옥상인데 어떻게 찍어야 되나. 신선한 콘텐츠를 찍긴 해야지. 우리도 이제 영상도 좀 많고 하니까 그래도 여기 안주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자. 아예 모토로 그렇게 박아놔야겠어. 겸손한 자세로 찍는 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대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저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120i라는 이제 M스포츠 모델로 이번에 새롭게 가솔린 모델이 출시된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BMW 상에서 좀 재고도 많이 남아있고, 오늘 리뷰할 차량은 120i M스포츠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4기통 엔진의 192마력을 가지고 있고 가솔린 모델로 출시된 1시리즈입니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성공한 남자는 스타벅스다. 근데 이거 미니인데요, 미니? 예? 미니 콜라보. 아,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돌려도 나와요. 예, 그래요? 이 줄자도 챙겼습니다. 이 차량의 실내 트렁크, 뭐 요런 뒷좌석의 공간도 요 줄자를 통해서 제가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 바로 옥상입니다. 120i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스포츠 모델로 앞쪽에 M범퍼하고 이렇게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그릴이 약간 직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은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번에 바뀌는 세단 모델들, 좀 작은 모델들에서부터는 그릴이 각이 좀 져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BMW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120i 모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가장 낮은 트림에도 불구하고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되었다는 점이 운전을 하실 때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인치 휠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M스포츠 브레이크는 빠져있고 이것까지 파란색 캘리퍼로 들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옆쪽에 보시면 M 이런 마크까지 같이 달려져 있고요. 저희가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런 데칼도 같이 들어가져 있음으로써 굉장히 좀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i의 여기 컴포트 액세스 기능,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없었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생김으로써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뭔가 짐이 많았을 때 손가락만 대도 문이 열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20i 모델은 해치백인데 길이라든지 전장 전고 사이즈가 작아서 이제 골목길 이런 데서 민첩하게 운전을 하시면서 좀 재밌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제 고객님들께서도 120i를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영상 보고서도 연락도 많이 오셨고 또 프로모션도 괜찮다고 하셔서 계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 누구한테 전화한다? 동동카 이재동 대리에게 한번 전화를 해주시면 좋은 프로모션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i 모델은 여러분들 킥모션도 탑재되어 있어서 이 무늬 전동식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킥으로 하게 되면 이 킥은 여기 이렇게 M팩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밑에 여기 있어요. 센서가 있는데 발로 이렇게 하면은 손흥민이 공차듯이 메시가 공차듯이 하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그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으니까 120i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120i M스포츠로 하시면 많은 옵션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쪽을 한번 길이를 한번 재보고 싶은데 위험합니다. 줄자는 네, 비어요. 옛날 어렸을 때 많이 비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요 정도, 이게 가로 길이고요 현재. 그리고 세로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보통 요 모델은 세컨카로 많이 구매를 하시고 사회 초년생들도 요런 모델을 보고서 아, 가솔린에도 요런 1시리즈가 있구나 라고 해서 구매를 많이 하십니다. 이 모델이 정말 인기가 지금 요새 폭발,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문 폭주예요.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막 길게 나왔는데 그게 없어지고 다 이런 샤크 안테나를 통해서 라디오 주파수라든지 DMB를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2열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2열에 앉기 전에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홍시 같은 색깔입니다. 요 색이 마그마 레드라고는 하는데 홍시예요, 홍시. 저는 그냥 홍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다 띄워주세요, 홍시 그림 하나. 요 제가 한번 뒤쪽에 타볼게요. 제 키가 거의 한 180 넘... 제가 딱 탔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앉거든요. 요 정도 한번 제가 한번 재드릴게요. 야, 여기가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시트 앞에서부터 여기 허벅지 라인까지 제가 쟀을 때 대략 요 정도 길이가 좀 나와요. 공간은 여기서부터 자 보면 한 요 정도. 요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운행을 하실 때 뒷좌석에서 앉았을 때도 불편하진 없습니다. 하지만 김연경 선수가 앉거나 여러분들 배구 선수 요새 그 핫했잖아요. 배구 선수들이 앉거나 하승진 농구 선수들이 앉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야오밍이 앉으면 큰일 납니다. 예. 하지만 메시가 이 뭔 개소리야? 머리 한번 재볼게요. 제 머리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작거든요. 요 정도. 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한번 재볼게요. 줄자가 굉장히 오늘 고생을 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정도입니다. 사실 1시리즈 좀 작긴 해요. 저도 사실 진짜 좀 작습니다. 예, 솔직한 거니까요. 네, 운전석은 지금 여기가 레드의 정렬적인 색깔로 제가 한번 타볼게요. 자, 이거 1시리즈를 앞에 탔을 때 이 차는 딱 탔을 때 뭔가 이렇게 확 와감는 게 있어요. 작고 소중한 물건 같이 생각이 좀 들어요. 큰 옵션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오고 있는 게 애플 카플레이어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애플 카플레이어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가능하세요. 1시리즈도 네, 요 부분 여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시리즈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기 때문에 1시리즈에 거기까지 들어가면 금액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요 차는 거의 이제 데일리 이용이나 세컨카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선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패드 시프트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운행하시면서 어떠한 수동의 변속기를 느껴보고 싶으시면 요 변속기를 이용해서 마구 눌러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예, 눌러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선루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더울 때 이렇게 열어가지고 경치를 느껴보고 싶다면 손을 들어서 야호 소리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문 열고 다니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기어병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굉장히 귀엽고 그립감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귀엽죠? 동글동글하게. 이게 3시리즈 기어병이랑 비슷한 똑같이 생겼는데 기어노브가 이렇게 생겨서 저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예. 귀여워요. 동글동글. 그리고 전방 여기 센서들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지능형 안전 시스템이라 그래서 인디비주얼 구성감이 이렇게 정면 충돌, 차선 이탈 요걸 누르시면은 이제 핸들에 조향 간섭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행을 좀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시리즈 그 위에서 보실 때 1시리즈가 작아 보이죠? 하지만 운행하실 때는 그렇게 작다는 생각은 안 들 겁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는 작은 건 맞지만 국산차에 비유해서 같은 라인 선상에 서 있을 때 굉장히 차가 크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왜 그러냐,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1시리즈 리뷰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1시리즈 영상을 좀 더 진중하고 좀 재밌게 찍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1시리즈를 이런 분들에게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모님들, 그리고 내가 편하게 운전을 하는데 좀 작은 차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옵션이 크게 없어도 나는 BMW라는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요 1시리즈를 통해서 뭔가 BMW만의 감성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참고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리즈 차량 가격은 4,6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4,600만원 띵띵띵띵 4,600이고 일단 전화를 주시면 제가 프로모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자세가 좀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전화 주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거 안 떼지냐? 아, 큰일 났다.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BMW 동동카 채널이 조금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이게 동동카 채널에 들어가셔서 구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